국내 최초 저자 직강 및 토크쇼 IT 북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단순히 트렌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각 분야 넘버원 저자님들을 모시고 그 노하우와 그책 뒤에 가려진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1부는 MC들과 함께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2부는 저자님의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자님 특강 후에는 Q&A를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지만 유익한 IT 북포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MC를 맡고 있는 박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토크쇼를 같이 진행하실 MC들을 좀 모셨는데요. MC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하고 있는 용용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제이펍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현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세 명의 MC가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럼 저자님 소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책의 저자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책 제목에 보면은 요 위에 쪽에 보면은 행복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어느 선배 개발자의 조언 이렇게 예,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그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어떤 거를 행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뤄나가면서 제가 뭐 거기에서 조금씩 그런 어떤 성취감을 맛보고 또 하나둘 변하는 것, 제가 발전하는 것, 그다음에 주위에 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인 질문인데, 예. 꿈이 어떤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꿈은 택시기사 꿈이었습니다. 아, 택시기사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맞아가지고 과학자로 바꿨죠. 아, 아, 예. 예. 과학자로 바꿨습니다. 아, 택시기사였다고 맞았나요? 예. 그런 걸 꿈이라고. 예. 아.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왜 택시기사냐고 했을 때뭐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는 거에 그 당시에는 뭐 차가 그렇게 차를 흔한 되게 게 좋아하셨나 봐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차 이름을 외운 적도 없고 또 아. 예,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질문 아버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 그냥 그냥 제 아무 이름으로 이유 튀어나간 없이. 게 택시기사였고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럼 택시기사를 꿈꾸던 시대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그때 되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아, 그럼 그 프로그래밍을 어렸을부터 하셨잖아요. 예, 4학년 네. 때부터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을 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아, 혹시나요? 3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83년도입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MXX, 그 일본에서 나온 그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을 졸라서 컴퓨터 학원을 4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컴퓨터도 그때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였어요? 제가 제 컴퓨터를 만진 거는 19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 그 연도를 그렇게 다 기억을 어떻게 하세요? 글쎄, 다른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런 거는, 네. 그 저도 기억해요. 아, 그래요? 네. 전 89년에 샀거든요. 아, 예. 네. 그 있는 집만 살수 있다는 컴퓨터. 그렇죠. 아.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네. 월급보다도 비쌌습니다. 아, 얼마예요? 그 당시 50몇만 원이었고요. 예. 예, 그 그리고, 당시에 아버님 월급이 그럼 50만 원. 그것도 안 되죠. 아. 공무원이셨으니까. 네, 아. 일반 공무원이셨으니까. 최초라는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거. 그래서 아, 그런 어쨌든 것 같은데요? 네. 충격이죠. 왜냐면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보다 일찍 사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컴퓨터가 예, 그 반에 거의 컴퓨터 가진 없죠. 사람이 한 명, 예. 두명 정도밖에 아니었어서 친구들 전부 다 끝나고 다 놀러 가고서 그렇죠. 게임하고 예. 약간 그랬을 때 그리고 것 이제 같은데. 6학년 때는 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하는데 그 네. 당시에 이제 컴퓨터 과목도 흔하지 않은데 네. 선생님을 가르쳐 줬죠. 예. 아, 예. 예. 자랑이신 거죠? 아, 그 자랑인 게 아니라 그냥 뭐, 예, 그런 거. 예. 정말 일찍 시작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머니께서 희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 되게 힘드신 시절인데 학원비도 되게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꼬박꼬박 다 내주셨고, 또.
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어려서부터 하셔서 예.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시는데 뭐 도움된 점이랄까? 뭐 있을까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그러니까 사실 알파벳도 잘 모르는, 저는 카탈로그를 CATALOG로 외웠었거든요. 카탈로그라는 명령어를. 아. 예, CATALOG.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예. 모릅니다. 예, 카탈로그, CATALOG를 치면 리스트가 뜨는 거예요. 카탈로그라는 건 이제 나중에 안 거죠. 아, 이게 카탈로그였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전 처음 보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리는 게 없고요. 제가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죠. 그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예. 완성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라라는 아,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타인의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프로그램 공개보다는 어려운 거는 소스 코드 공개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이 실제 코드,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를 내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개발자도 현업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하면 그 부담감을 좀 덜고 이제 자신감 있게 내보일 아,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그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해도 다 똑같진 않고요. 네. 성향이 다 다르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그 깔끔하고 컴팩트한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지속적인 리팩토링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소스 코드는 저희가 만드는 상품을 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소스 코드를 저는 최종 산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개해서 뭐 누가 야 이건 좀 유치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로 만든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작업 중에 소스 코드를 그냥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요. 뭐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네. 소속이 돼서 개발을 합니다. 회사가 바꿔주고 만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만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이제 기술 서적들을 좀 냈는데요. 네. 거기 나오는 소스들은 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 어디 있나요, 그게? 그 책 사시면 있습니다. 아, 책 안에 그 내용이 있나요? 네, 네. 아,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만들었던 게임 소스도 다 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오픈을 한 이상, 거기 오픈을 한 이상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실 이 벤제타는 프로그래머 책 안에 담겨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 서적이 네. 아니고 IT 에세이죠. 네. 예. 그럼 그 소스가 담기는 책을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아, 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윈도우 모바일 네. 이런 책들을 출간을 한 게 있고요. 거기에 있는 예제들은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출판사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받으세요. 마음껏 써도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아, 네. 저도 어차피 그걸 보고 배운 것들이고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글쎄요 거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 그 책에서 보니까 예. 그 사실 제가 책을 보다가 예. 아 되게 어려운 말 저는 이제 IT 전공이 아니라서 되게 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예. 뭐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와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뭐 어떤 사람은 뭐 C를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자바를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뭐 꼭 어떤 사람한테 맞는 이런 언어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걸로 먹고 살 거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느냐 아 처음에 어떤 회사에 네. 취업을 어떤 했느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느냐 또 학원에서 어떤 강사님을 만나서 뭐 거기에 뜻을 뒀느냐에 따라 동기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베이직으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까지는 베이직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전산학과니까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공부할 때 이것부터 공부하고 저거 이렇게 가서 나중에 C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든 말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1학년 때부터 C를 독학을 해서 아, 공부를 예. 한 거죠. 최종을 네. 어차피 나중에 할 거라면 아. 굳이 그걸 기다렸다가 예. 불필요한 것들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길로 나설 것이냐
그러니까 게임으로 얘기하면 어떤 테크 트리를 탈 것이냐에 네. 따라서 본인이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 개발자로 이제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이제 유행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에 이제 좀 엇갈리게 선택을 하신 엇갈리게요? 예,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가 예. 이제 하향 추세인 언어라든가 예. 개발 도구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델파이는 예전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델파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전 다 모르겠습니다. 예, 예. 델파이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도구가 있습니다. 네. 생산성이 아주 좋아서 그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개발을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네네. 개발 도구가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나는 이것만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네. 라고 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다면 아마 지금은 이제 적응하기 힘들어지죠. 제가 개발자 할 때 이제 델파이를 주로 썼기 때문에 아 개발자셨나요? 네, 예전에 개발자였고요. 예. 아. 델파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죽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새로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은 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시장의 논리라는 게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 델파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쨌든 자바가 대세이기 때문에 자바요. 베이스는 자바이어야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OOP를 제대로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를 시작하는 게 맞고 네. 괜찮다면 C나 C++까지도 조금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개발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베이스가 얕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예,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약간 부실한 상품이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은 다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스만 탄탄하더라도 어떤 유행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모바일 관련된 책 되게 예. 많이 쓰셨잖아요. 예. 사실 이런 다양한 분야? 예. 네. 다양한 분야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내 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고 밑바닥부터 제가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소스를 갖고 있는 거죠. 소스 코드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이라든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저만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 그럼 포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로 만든 걸 윈도우 모바일로 포팅을 해보고 윈도우 모바일로 만들었던 거를 다시 아이폰으로 포팅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안드로이드로 포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아, 이 차이점을 제가 생각보다 빨리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산출물들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낸 게 책입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네. 각 언어마다 좀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주 네. 강하죠. 그래서 포팅하기가 쉽지도 않고 쉽지 네.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내는 게 결국 그 네. 개발 환경이나 그 언어를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팅할 때는 공통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다른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나머지는 되게 금방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려운 문제는 뒤에다 풀어놓고 쉬운 문제부터 풀면 결국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걸 통해서 해결이 되면 사실 그 다음 스텝은 되게 생각보다 쉽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창업을 해보셨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창업을 꿈꾸는 이제 개발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경험자로서 어떤 조언이 있으실지. 그럼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많이 있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가급적이면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대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맥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근데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창업은 40대, 50대 아무리 빨라도 30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근데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집 한 채밖에 없으면서 마치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큰 소리 치시면서 사업 시작하시고 집 말아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 말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내일 내가 직접 일을 전체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사업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셀러리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 그 경험했던 것은 제 같은 나이에 다른 동기들은 경험을 못 해봤던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그 동기들보다 제 윗사람들 또는 그 더 위에 있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소통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고. 예.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아무리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스타트업, 요즘 또 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붐도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 닷컴 때는 거품이 너무 심했던 게 문제라면 지금은 그때 크게 뛰었던 전 세계의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밀어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예. 그 사실 사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되게 어려 보이, 애띄어 보이시거든요. 되게 그렇습니까? 네, 젊으셔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뭐 그럼 비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딸내미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컸는데 딸내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발소 미장원이죠? 미장원에서 머리 깎을 때 아주머니께서 이제 막 고등학생인 줄 알고 막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애엎고 들어오니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랑이신 거죠? 아, 그런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그때그때 이 순간순간 저희가 행복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저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되게 많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들을 계속하고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하고 계시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 개발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관리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혹시 30대 후반이 넘으셨나요? 중반이 넘으셨나요? 40대입니다. 예. 아 진짜요? 예, 40대입니다. 예. 어 근데 개발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양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문제인데 사실 개발에서 손을 놓기 시작하면 다시 복귀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기술이고 그리고 IT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흐름을 한번 놓치면 다시 이 회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개발이 좋다 그리고 개발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리직일 때도 제 스스로 개발 계속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든 집에서 주말에 뭘 하든 어쨌든 제가 PM으로서 정말 일주일을 빡세게 일을 하더라도 그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개발하는데 아, 적어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하루에 개발 하루에 1시간, 2시간이 되게 크죠. 네. 그걸 모으면 적지 않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또 PM 역할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쵸? 개발을 잘하는 PM은 알고 하는 PM과 모르고 하는 PM 그리고 고객을 만났을 때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고객은 또 얼리 어답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걸 또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얼른 가서 저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면 꾸준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로서 장수할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 책 내용 중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문화 조성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이제 그에 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뭐 사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것도 이제 제 꿈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자,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그 개발자로 40대, 50대에도 20만 불 이상을 받으면서 20만 불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20, 30대 초반, 20대하고 30대 초반을 좋아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싸고 그다음에 기술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비싼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특히 IT 쪽에서는. IT 예. 쪽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솔직히 편한 길을 많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으면 돈을 적지 않은 돈을 주는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건 그런 것들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악순환을 만드냐면 그걸 고용한 고용자 입지에서는 돈이 되게 아깝거든요. 참 개발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놈의 월급은 그죠? 일반 사원들보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 고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양쪽 탓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을 쓸 때 뭐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바를 제 후배나 또는 동기들한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이제 솔루션 팀의 팀장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잘 표현을 잘 안 하셔가지고 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얼만큼 어려운 건지 예, 예. 잘 모르거든요. 아, 사실 그건 이제 약간 개인차가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주로 무슨 책을 읽었냐면 주로 이제 리더십 책을 읽거나 아 리더십 뭐 경영 예. 관련 책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엔지니어 예.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렇다면 내가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길이 이왕이면 소통이 쉬운 개발자. 영업이 굉장히 됐든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영업이 됐든 기획이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서로 말하기가 쉽고 그리고 함부로 그 상처 서로 상처 주는 얘기를 안 하는.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개발자가 된다면 예. 제가 몸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저는 대학교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나중에 쉽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하려고 계속 네. 저는 어떠세요? 저는 아 되게 소통 잘하세요. 소통만 아니, 잘하는 거죠? 아니, 정말로 잘하세요. 아, 중요한 개발하는 거 못 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럼 뭐, 예. 반은 먹고 들어가요. 예, 소통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뭐 이렇게 토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자님 이제 특강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끝나고 나면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이번 강연에는 이제 제가 그 책을 낸 다음에 그 독자분들 피드백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좀 이제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책을 낼 때 이제 뭐 출판사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고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좀 정했고요. 자, 이거는 사실 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뭐 셀러리맨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들 궁금한 건 상대방이 지금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합니다. 되게 궁금해하고 모든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는 그 사람과 그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알아서 서로 결정할 문제이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경제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자기의 연봉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뭐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연봉이 얼마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준에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브피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을 할 때 많이 이용했던 데브피아에 가보시면 그 개발자 고충 상담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가보면 몇 년 전이나 그 전에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제 연봉이 얼마인데 이 정도면 평타인가요? 또는 뭐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런 회사 가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심합니다. 자기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는 급여고 자기가 받는 연봉이고 자기의 직장인데 전혀 모르는 생판 남한테 그렇게 의견을 구할 정도로 그만큼 멘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하거나 어떤 고민을 상담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남이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는데 그게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솔직히 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제대로 성취하고 하나하나 그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가끔 들리는 블로그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인용을 하자면 그 미국 개발자의 연봉 수준 2012년 기준으로 평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만 불입니다. 물론 그쪽의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뭐 저쪽 실리콘밸리 쪽은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변호사가 13만 불이죠. 평균. 물론 이건 예, 어떻게 산출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에 올해 미국 IT 직종에서 또 가장 임금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개발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iOS 개발자가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률이 무려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다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희가 미국 개발자와 저희 한국 개발자의 어떤 연봉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저희의 현 시점을 좀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국 개발자 역시 같은 12년, 2012년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추출하시는데 사실 되게 힘드셨다라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코멘트를 다셨었는데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400만 원이고 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자 기술직의 평균 연봉은 4,600만 원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들 또 이런 댓글이 붙겠죠. 나는 그 정도 못 받는데 도대체 저 정도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올 텐데 이건 저스트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받냐 더 많게 받느냐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어쨌든 IT 기술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저도 다녔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개발자들이 일반 직원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을 많이 안 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대충 공부하는 게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라면 셀러리맨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연봉이 낮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봐야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왜 회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회사를 대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좁고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은 회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회사나 사장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분들을 탓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상대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게 먼저입니다. 본인 혼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준다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선 상대방이 정확히 나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인 겁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바꿔야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고액연봉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액연봉자이냐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강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연봉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포커스하고 있는 그 관점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실 월급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혹시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되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여러분이 받는 셀러리는 생계 유지비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돈은 생계 유지비인 거지 여러분 부자 되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생계 유지비를 쪼개서 재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그 재산을 쌓아오시고 살아오셨죠. 저희가 받는 것은 저스트 생계 유지비지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월급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겨우 딱 먹고 살 만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높은 연봉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서로 이제 자랑하시는데 내 월급 뭐 연봉은 세전 얼마고 세후 얼마야 이런 자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서로 생계유지비가 얼마인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포커스가 되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계유지비를 가지고 그렇게 네가 많네 내가 많네 사실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이뤄내고 싶다면 그런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절대로 당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이익조직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업을 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욕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 날만 기다리며 빠듯하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패턴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저희가 좀 관점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재테크 하는 것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테크라는 단어를 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되게 안 좋은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의 시야를 되게 좁게 만드는 게 재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겨우 여러분의 생계비 얼마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재투자를 하라는 건데 사실 그건 되게 소극적 의미의 그 투자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직장인은 재테크를 하는 것이 마치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사 초창기부터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서 정말 그걸 인정받아서 나중에 그 가치에 대한 부를 얻게 된다던가 아니면 따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어디에 뭐 인수가 됐다던가 또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고 인수되었다던가 그래서 또는 그런 가치 흐름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스톡 옵션보다 더 좋은 RSU를 얻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그 10만 불 이상, 이 10만 불에서 20만 불 이상을 받고 있는 개발자들도 그렇게 해서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봉이 높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기업 직원도 노동자이다. 예. 그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 저는 사실 뭐 운동권이나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대학 때도 그랬고.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와닿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여러분들이 셀러리맨,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냥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일 뿐인 겁니다. 자, 노동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의를 보면 똑같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좀 더 적나라하죠.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즉 우리는 임금 대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 가치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받는 돈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 시간을 임금으로 받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지 여러분들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 여러분의 시간을 판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런 그 인정하고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런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여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뭐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내 월급이 얼마니까 불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아무나 노동자는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그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두 가지는, 자, 근로시간의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령을 받냐 안 받냐. 즉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죠,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야지 노동자인 겁니다. 만약에 근로시간 구속을 안 받는다 그러면 노동자라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제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대학만, 좋은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은 대학 들어가서 4년 내내, 예,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4년 이상이죠,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실 그것은 계속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경제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 많이 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사회 나와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 개념이라는 건 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벤치를 타는 프로그래머라는 책을 낼 때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아, 책 팔아서 벤치 타시겠구나, 이런 심보구나 라는 얘기, 그 피드백을 받고 정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책을 내는 게 무슨 마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책을 낸다고 부자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되게 작은 겁니다. 고작 벤츠 하나 타겠다라고 책을 낸다라는 그런 의도 자체가 통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잘못된 경제 개념이 계속 물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네들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특히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셀러리맨이지만 개발자들 기술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그 무기니까요. 하지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교육이 안 돼 있는 개발자는 제가 봤을 때는 부자 되기 힘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도를 해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느껴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그래도 선택의 여지라는 게 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기에는 약간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있고 진입장벽이 있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으로 좀 계속 디벨롭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단순히 연봉이 많기 때문에 이 업계에 들어오셨든, 아니면 저처럼 컴퓨터가 좋아서 시작을 하셨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가 되셔서 이 IT 쪽에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IT라는, IT 특히 뭐 개발자라는 직업군은 다행히도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예, 그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연봉 받으면서 그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가 최고다 라고 하시고 독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함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일한 만큼 타당한 비용이라면 절대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그 가치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그에 대한 가치를 보여줘야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한테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게 서로 평행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저희가 나중에 그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고생하는 그 내근직 개발자보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프리랜서가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내근직 개발자는 1년 365일 야근을 하면서 주말 근무를 하면서 그 프리랜서들이 미처 해놓지 못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박봉이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주어진 일은 얼마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대만 일을 하고 끝낸다.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프리랜서 분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 되게 불이익을 많이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계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건 좋은데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그런 패턴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것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든 뭘 하시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희는 너무 작은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에 따른 후회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희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이라고 해서 뭐 예술가들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복이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이 박혀있는 것이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것들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정말 딱 한순간 시합을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경제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들 부자는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정말 모순이고 되게 엄청난 욕심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나중에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 나중에 꿈이 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뭐 대부분 거창한 꿈은 없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얘기가 그냥 마음 편히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예,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금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행복하게 살겠다, 그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왕이면 저지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지르고 깨지고 터지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계속 생각은 많습니다. 이거 해봐야 되고 저거 해봐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시는 분.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저지른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후회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를 잃더라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하든 아니면 사업을 작게라도 한번 해보든 그런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하게 되면 정말 그 틀을 벗어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미국에서 상장해서 대박을 쳤던 마윈이 한 얘기 중에 하나 딱 한마디면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 시도를 안 한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될 때가 있었고 또 대부분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글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작게든 크게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 중간쯤에 보시면 자 주변에선 지금처럼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참견을 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셨나요?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으면서 누군가 하려고 하면 막습니다. 그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또 성공을 하면 같이 그 성공을 즐거워해주고 또 실패를 하면 같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직접 해본 적도 없고 뭔가 성취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발목을 잡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경제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하우스푸어, 카푸어에 대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예, 아주 신나게 달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들이 하우스푸어든 카푸어든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욕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욕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든 틀리든 자기 딴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어쩌면 어릴 적 꿈을 이루는 멋진 경험일지도 모른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소득에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책에 써놓은 것처럼 벤츠를 타는 거였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30대에 벤츠를 탈 수 있는 만큼 좀 열심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고 다행히 30대 때 벤츠를 몰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것은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카푸어가 아닐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지르지 못했다면 지금 그 이후에 더 발전을 하지 못했겠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 책을 냈더니 댓글 중에 하나가 아, 벤츠 타면 다냐? 꼭 벤츠를 타야지만 성공한 것이냐?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꿈 중에 하나였고 그걸 이룬 것이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자, 그 사람이 뭐 네가 벤츠를 샀으니 다냐가 아니라 아 그래 정말 열심히 했나 보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차가 아니라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네 라고 더 자극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그 디프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때마다 제가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돌렸다면 지금의 저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기죽지 않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한 분인 우리 레옹의 편집장 신동원 님이 자기 블로그에 댓글 중에 단글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는 원래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못 인용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예전에 마차를 대신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차를 탄다고 무시하는 것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간다. 이건 존경해야 할 만한 가치는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탄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정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차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좋은 제품은 많이 써본 사람 그리고 많이 알아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100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 핸드폰 사실 때에는 엄청나게 공부하십니다. 그죠? 누가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게 뭐고 뭐 비교해보고 그죠?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차하고 몇 억짜리가 되는 집은 그렇게 안 알아봐요.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싼 걸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비싼 걸 살 때는 관심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사고 싶다, 그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차나 사놓고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우기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웃긴 건, 자, 차는 현찰로 사는 거야. 이 얘기는 다 합니다. 현찰로 안 사면 다 카푸어죠.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자 비용을 아까워하시죠. 저는 기회 비용이 아깝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차를 한 대 사면 저는 당장 피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소비재, 그냥 값비싼 소비재를 사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 제가 이제 이자 비용 그래 봐야 기회 비용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자 내는 것 대신 다 내버리고 어차피 그걸로 내가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건 3%도 안 되는 이자밖에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4, 5천만 원을 가지고 3%도 안 되는 이자만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이 되게 작은 거죠. 그죠? 차를 현찰로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블로거 중에 한 분인데 그 경매를 해서 하나의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좀 럭셔리한 그 세를 주는 그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런 건물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전세값 첫 번째 전세 계약을 하신 다음에 그 전세금을 들고 가서 예, 벤츠 매장에 가서 스포츠카를 사셨거든요. 그럴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모은 시드머니를 그까지 차 사는데 갖다 내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정상이라고 배우셨다면 되게 웃긴 겁니다. 그걸 정상이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그 돈이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연 10% 정도의 수익률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불로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본의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현재 110억 원의 빚이 있고 130억 원의 현금이 있다. 자,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갚았습니다. 그죠? 그럼 빚이 제로고 현금은 20억 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갚는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빌리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빚을 갖고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빚 갚는다라고 빚 갚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인생이라는 건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빚을 지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무조건 경계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그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 충분히 그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현금만이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을 살 수 있나요? 절대 못 삽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던 거죠.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사 가는 집은 이미 3년 전에 알아봤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땐 이사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집사람하고 취미가 가끔의 주말 시간이 되면 그 저희가 관심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들을 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습니다. 꼭 수익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주택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 3년 전부터 공부를 알아봤던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 더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몇 군데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이제 거기로 확정을 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그 물건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감안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저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집을 사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안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자를 믿었다고 그런 것들을 부동산 업자들한테만 맡겨놓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조사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지만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좋은 물건은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안 나오거든요. 좋은 물건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계속 투자를 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쓰는 시간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어떤 투자 대상들을 공부하시는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책에도 썼지만요. 제가 이제 무슨 대회에서 상금을 탔습니다. 그게 4천만 원이었는데요. 4천만 원을 탔습니다. 제 옆에 있던 바로 제 밑에 있던 팀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로 차 한 대 사시죠?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그러니
제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정말 1월 1일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막 이럴 때 저는 그 거리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그렇게 찾아다닌 게 정말 저는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찾아다니지 않았고 그 주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았다면 그때 좋은 물건을 찾지 못했고 그 돈을 다 딴 데 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한테는 10%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켜주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제가 미리 해왔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경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공부를 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많이 느끼는데 이 세상에 깎을 수 있는 것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과제라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물론 상대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예,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랭이처럼 깎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왕이면 좋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살기 위해 노력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시도를 했던 방법은 30대 초반부터 시도를 해봤던 방법이죠. 가능한 수입을 늘려보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되게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 모델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시도를 여러 가지 해봤던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좀 다양하게 늘려보자.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고 분산 투자가 아니라 분산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면 어쨌든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시도를 해본 거죠. 그 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소득이 전부인 것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셀러리맨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즉 급여 소득이 막히는 순간 저희는 인풋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알바를 하라는 얘기냐?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 우린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보다 저희가 유리한 건 뭐냐면 저희는 어찌 됐든 일종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속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수익 증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번 연말정산은 좀 이슈가 많죠. 이슈가 많은데 예전 같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근데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훨씬 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제가 번 수익 자체가 볼륨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뿌듯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환급금에 만족하기 위해서 딱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더 좋은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수익을 가능한 한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투잡을 하거나 알바를 뛰라는 뭐 이런 얘기인 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알바 같은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벌이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제 장기적인 비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력들을 계속 쌓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알바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과 지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개발자니까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선 1번은 근로소득이겠죠. 저도 근로자니까요. 저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을 하는 만큼 돈을 벌죠. 그 다음에 예전에 책을 이게 5번이 이제 책인데 사실 책을 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책을 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인쇄 같은 것은 어차피 기대도 안 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의나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또 다른 형태대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익형 부동산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3번, 4번, 5번은 금액보다 단돈 만 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매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돈 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 2006년부터 계약한 그 예전에 제가 만든 게임 20여종 게임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하향세라서 뭐 2009년까지가 피크였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조금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들은 제가 1998년부터 만들었던 게임들이었거든요.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단돈 얼마라도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모델은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개발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든 주말에 잠을 덜 자든 어쨌든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력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 실력이 또 늘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증가할 수 있고요. 상당히 윈윈 구조인 거죠. 이건 알바가 아닌 거죠. 알바라는 것과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이나 라이선스 수입이나 인쇄 수입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에게 이러한 불로소득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지만 제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볼륨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거는 네, 저도 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수입이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큰 돈이 들어오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꾸준히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은 지출은 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핸드폰도 예, 기본료 10,000원짜리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과 저하고 딸내미까지 핸드폰 요금이 50,000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까지 통신비는 아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신 못 하신다고 죽는 세상 아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선 내 자신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또는 자기한테 급여를 주지 않는 제3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의 말만 듣죠. 이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일을 잘하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뭔가 가치, 수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잘하는 개발자라는 전제가 됐을 때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일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하던 건 이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지만 새로 보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되게 이 외로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되게 그것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느낀다면 어쩔 수 없는 가족과 친구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면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도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공부하면서 1등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불로소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지나치게 깊습니다. 즉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그 부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건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소득 올리는 건 불로소득 아닌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불로소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은 우리가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도 있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이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어떤 자산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눈을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유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 이제 후배들이나 뭐 동기들, 뭐 선배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다들 비슷한 얘기 합니다. 다 시간이,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라고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시간 없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없는 시간을 다 쪼개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남들 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고만고만 하고 뭐 놀 거 놀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부할 시간, 운동할 시간 또는 경제 공부할 시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보통 출근 시간이 9시라고 한다면 7시쯤, 6시 반, 7시쯤 회사 근처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1시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상쾌하게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동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퇴근 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약속도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내가 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 언제냐?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지만 내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이동을 하면 차도 안 막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좋은 자리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하루 할 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게으른 거죠. 자, 이제 아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솔직히 지금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그것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자기만의 그 인생의 계획이 있고 하겠지만 제 경험상에서는 어쨌든 작던 크던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뭐 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1년 지나면 대부분 망하고 성공하기 되게 힘들죠. 하지만 그걸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고민은 한다라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되든 저질러 봐야 됩니다. 그걸 저질러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도 우리는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경력은 쌓아지고 나이도 많아지지만 실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오너십을 가지고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그만두면 됩니다. 뭐 세상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깨지고 터지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개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마치 나는 1인 기업가인 것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하찮고 별거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자체 내 자신이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식이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되냐면 주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노예 아니냐. 네? 좋은 의미로는 오너십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노예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그게 비록 노예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오너십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정말 진짜 자기 일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봤거든요. 오너십 가지고 일을 해봤거든요. 그게 노예 생활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한다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남의 일만 그냥 해주다가 정말 정작 자기 일을 해야 될 때 내 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관자기 되기보다는 주인공이 되라. 누구나 하는 얘기죠. 평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실패를 했더라도 그거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만 많은 사람들은 보면 항상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어느 회사를 다니든 누구랑 일을 하든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항상 바뀌지만 나 자신은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을 되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주문했던 그 치킨집이 아직도 있다. 그럼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모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개발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치킨집이나 하지
라는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할 만큼 그분들이 호락호락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자,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3년 안에 10곳 중에 절반이 문을 닫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그 길에 접어들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그 길에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뭔가 저지를 때도 제대로 저질러야 되겠죠. 자, 반대로 창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당연히 예,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못 견뎌서 에이 창업이나 할래 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오너는 또는 거기 임원들은 절대로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올라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몇십 배의 각오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정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사실 아주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열정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실현하고 있을 때 제대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열정만 불태우게 되면 예, 곰이 예, 제주 부리고 돈은 딴 사람이 챙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맨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리스크를 선택한 겁니다. 낮은 리스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물질적이 됐든 또 다른 아니면 정신적이 됐든 그러한 보상을 생각한다면 어떤 종류의 리스크든 우리가 감안을 하고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최근에 뒤늦게 읽었는데 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저처럼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미 하고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꿈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 꿈에서나 있는 얘기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 책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에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구글이니까 좀 다르겠지라고 하겠지만 결국 원칙은 똑같습니다.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우리는 실천을 못했던 거고 구글은 실천을 한 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내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마음에 듭니다. 학습하는 동물을 채용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전문가이냐 아니냐는 별로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사람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거, 딱 현재 내가 이만큼을 잘하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학습하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습이라는 걸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학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요새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죠. 그럼 인문학이 됐든 아니면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제학에 대해서든 또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계속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반영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평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0% 이익에 80% 시간을 소비해라. 이거 자 우리가 다양한 수익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핵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어떤 경력에 여러분의 어떤 비전에 그 핵심이 되는 그 80%가 있다면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시간은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손쉽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이 세상에 그런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있었으면 누구나 성공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 품이 일궜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로 제 개인적인 2015년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계속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걸 목표로 삼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또 연말이 돼봐야 알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제가 그 연소득을 소득을 다양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6.9%를 기준으로 좌우에 작은 게 있는 게 합치면 한 10%가 됩니다. 제 소득의 10%는 불로소득입니다. 아직도 저는 90%가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로소득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능할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렇게 해보고 있고요. 자, 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쓸 수는 없겠지만 제 연소득 그래프인데 어쨌든 2012년에 한번 피크 쳤네요. 피크 쳤고 2013년에 제가 좀 그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조금 주춤했지만 작년에 다행히 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아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면 어떤 얘기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걸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또 말뿐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고 실제로 그런 아웃풋을 내봤고 지금도 그것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 많은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프로그래머스 최악의 프로그래머를 꼽는다면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발전이 없는 프로그래머를 전 최악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개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개발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프라이드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었냐면 당당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특정 기능은 한 번도 구현해 본 적 없으니까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정말 슬픈 얘기고요. 정말 슬픈 얘기고 저는
그런 프로그래머는 최악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개발하는 경우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매번 새롭고 잘 모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도망갔다면 지금 저 아무것도 못 만들고 있겠죠. 그다음에 개발자에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비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뭐 물질적인 가치나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품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만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